이번 주부터 이제 이 성경 강해를 시작하는 동안 이전에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해를 할 때 제가 막 가사를 불러주고 우리 김정윤 목사님한테 30분 안에 작곡해와 그래서 만들어졌던 찬양인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말씀 강해하며 이 찬양을 우리들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일어서 보세요. 자,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자, 성경책이 없는 분은 스마트폰을 대야 되겠죠. 거기 성경 다 들었죠? 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고맙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우리 지금 영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랑이 능력이다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능력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면 이 기쁨은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AD 64년 네로 박해 이후에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테니스를 쳐보셨을 거예요. 테니스를 칠 때는 한 사람이 서비스를 넣습니다. 서비스를 넣으면 반대편에서 리턴을 하고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본래는 공을 이렇게 넣어줄 때 치기 좋게 넣어주는 게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서비스, 서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테니스 경기에 서비스 에이스라는 게 생긴 거 아시죠? 한 시속 200km로 팍 쳐가지고 못 받게 하면 오 에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섬김이 찌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게 우리들의 시대상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시작했던 일들이 때때로 누군가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사라져버린 기쁨,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참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11주 동안 이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 여기에 아주 이런 문장이 있어요. 참된 제자는
무게감 있게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게를 잡는다. 아, 참, 저만 감동을 받았어요. 아, 참된 제자는요, 무게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게를 잡으려고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들에게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90세가 넘게 삽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나누면서 요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순교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십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거든요. 사실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다른 제자들이 다 이름을 날릴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무명의 시간을 수십 년을 지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시간을 통하여 그의 삶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오늘 그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계된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귐 가운데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과 성화와 영광,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 이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졌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말씀이셨던 주님이 왜 이 땅 위에 성육신에서 오셨을까요? 장영희 교수가 쓴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이해하려면 나무가 되어야 하고 바위를 이해하려면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저희는 참 아프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오래 바라보고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의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성육신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육신한 주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것만큼 죄값을 치르면 자유해져요. 여기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적용되지 않는 저곳으로 가면 자유해집니다.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들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33년을 사셨는데 그분의 본래의 존재는 뭐였냐면 말씀이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말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 설교는 나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신체적인 바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의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에 우리의 영생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들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들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들이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죄와 질병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의 상처가 치료되고,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 어제 신문에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섹션에 보면 거기는 늘 매주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부자간의 정신 분석학자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그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중학생 폭행 사건 아시죠?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CCTV를 통해서 보는 그 폭행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를 저렇게 폭행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누군가를 폭행할 때는 그 아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상처와 폭행과 억압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폭행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진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사회가 나빠진 것인가? 아니면 이런 SNS와 영상들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일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에,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이 전체적인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이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기쁨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그런 표현을 쓰죠. 증언,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언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때 여러분들이 본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싶은가요? 매일 집 앞에 지나가는 버스, 택시를 보고 저거 증언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특별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가 보았던 놀라운 일을 증언하고 싶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됨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13년 만나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전도하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무엇이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제 마음속에 스스로 그래서 아유 어려운 것까지 시켜가면서 뭐 신앙생활 하냐, 어려운 거 안 시킨다, 그래서 전도를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들었던 그 뉘앙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가 너무 힘들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 전도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먼저 자책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웠던 제 속에 있었던 열정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하용조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감격과 흥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전하고 싶은 뜨거움이 있는가? 여러분들 연애하던 시절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애인이 생겼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꼭 그랬던 거예요. 보여줘, 보여줘. 그러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데려와서 막 와서 커피도 사주고 내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소개했던 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을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보여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사랑이 식은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과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아, 벌써 한 18년 전이네요. 제가 처음 만나교회 이제 교육 목사로 제가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할 때 제 사무실에 오랜만에 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정말 반갑게도 그 친구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랫동안 못 만났었는데 제가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네가 얘기했던 하는데 표정이 이상해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황스럽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소개하고 싶었던, 내가 사랑했던 그분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빌립과 나다네엘과 마태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야기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는 능력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은 증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우리들 속에 물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또한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증거는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 성경을 꼭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림이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사귐과 누림이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더니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큰 소원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늘 소원이 많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이용하며 그분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누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왠지 아세요?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태생적으로 외롭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옛날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하얀 양복을 입은 제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굉장히 느끼하잖아요. 사모님. 근데 그 사모님 소리에 가슴이 뛰어요. 그 여자는 지금 어떤 여자예요? 외로운 여자입니다. 정상적인 여자는 사모님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죄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진정한 사귐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해요. 우리들의 약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약점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을 비즈니스처럼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관계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어제였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 그렇지만 너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저의 앞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힘들구나. 힘들겠구나. 눈물이 핑 고여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놓아요.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버겁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을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귐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세요. 그래, 네가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늘 이분법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죄인과 세리들을 나눌 때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사귀어주셨어요. 제가 지지난주 양산에 그 가정을 만나러 갈 때 부산의 수용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거든요.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제 말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이렇게 하셨겠죠. 됐네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답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친구, 한자로 벗, 우자를 쓰죠. 이 벗, 우자가 어떤 글에 보니까 오른 우자 옆에 사람인자 변을 쓴 거라 그래요. 오른 우자는 본래 돕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인,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한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예수님과 우리들이 사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그래,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느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와,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송이 있어요. 옛날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 우리들 속에 기쁨, 우리들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우리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자 그러잖아요. 이 사귐이 왜 기쁨으로 인도할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나 누구랑 사겨. 이게 좀 어떤 느낌이에요? 자랑질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사귄다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나 사겨.
누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들에게 기쁨인 거죠.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기쁨이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의 경험 가운데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 기록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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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주노라. 저에게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느끼는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준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1에서부터 10까지 놨을 때 나는 얼마나 기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 나는 얼만큼 기쁜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 힘들고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버겁고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견뎌야 할지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 너 힘들지,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Your joy will double your joy. 너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니 내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에 눈물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가진 사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교제를 통하여 순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더블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들 속에 이 믿음이 있는가? 이 확신이 있는가? 충만한 기쁨이 있는가?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증언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사겨, 나 사귄다니까, 그것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기쁨, 주님과의 사귐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또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 위클리 메시지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말씀 또 요절 잘 외우고, 다음 주에 올 때 성경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예, 말씀 우리들 가슴에 품고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바라리라. 내가 너를 보내어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사귐이 있기를.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가는 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과 기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참 많이. 아버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시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찾아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원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엔 부끄러움으로, 또는 외로움으로, 상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들의 헌신, 사랑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귀한 예물들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증거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은 사 주님을 섬기.